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방탄소년단 지민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인데요, 지민이 이번 앨범 비 제작 비하인드를 통해 소회를 밝혔는데요. 지난 13일 공식 유튜브 채널에 새 앨범 비 제작 비하인드로 4개의 키워드 박스를 통해 풀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앨범 전반에 걸쳐 멤버들의 높은 참여도로 구성된 비에서 지민은 음악 프로젝트 매니저의 역할로서 제작자의 실력을 잘 드러냈으며, 멤버들 또한 지민씨가 중간에서 많은 도움을 주었다, 고생을 많이 했다며 지민의 노고를 인정해 주었는데요. 이에 지민은 나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한 번 더 다짐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며 더욱더 열정적으로 반응해 성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민은 노래가 완성이 되기까지의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한 곡 만들어지는데도 정성이 들어가니까 음악 만드는 것도 진짜 보통 일이 아니다 라는 것을 한 번 더 절실하게 느꼈다고 전해 진정으로 음악에 대한 진지함과 진중함을 느끼며 애정을 표했습니다. 지민은 특히 멤버들에게 사랑한다 라는 표현을 자주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없어지기도 하고 다시 생기기도 하지만 결국 멤버들에게 돌아오게 된다며 진짜 내 사람들은 멤버밖에 없다 라고 말해 멤버들에 대한 끈끈한 우정을 과시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자,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지민이 방탄소년단의 음색킹 보컬에서 뛰어난 랩 실력까지 선보이면서 멀티형 보컬킹으로 성장하며 팬들의 뜨거운 반응을 자아냈는데요. 코리아부는 지난 13일 방탄소년단 지민이 다이너마이트의 슈가 랩 파트에서 자신의 보컬 레인지를 뽐냈다라고 집중 보도했는데요. 지민은 앞서 연말 시상식에 함께하지 못한 슈가에게 전화를 걸어 챙기는 모습을 보이며 멤버들에 대한 사랑을 드러내기도 했으며, 특히 이번 무대에서 팬들뿐만이 아닌 멤버 슈가에게도 감동을 전하게 되었는데, 최근 방탄소년단은 건강상의 이유로 함께하지 못한 슈가의 파트를 비운 채로 무대를 이어나가곤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방탄소년단이 참석한 시상식 앙코르 무대에서 지민이 슈가의 자리를 자신의 랩으로 채워 놀라움을 안겼는데요. 지민은 슈가의 파트에서 깔끔한 딕션과 자신만의 고유의 느낌을 담아 랩을 펼쳤습니다. 슈가의 파트 이후 바로 이어지는 자신의 파트에서는 노련하게 그릭 창법, 일명 긁는 소리를 여유롭게 선보이며 언제나 준비가 되어 있는 보컬리스트의 면모를 보여 팬들을 열광케 했습니다. 이에 팬들은 와, 지민 랩 실력에 진짜 깜짝 놀랐다, 못하는 게 없는 퍼펙트맨, 슈가 파트를 채우다니 너무 감동이다, 고음 장인이, 저음의 랩도 잘하는 사기캐다, 토니 몬타나 때부터 알아봤다, 역시 대체 불가다 등의 뜨거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소식인데요, 지민이 또 한 번 최초의 기록을 세우며 클래스를 입증했습니다. 지난 13일 지민의 솔로곡인 필터가 스포티파이에서 1억 1000만 스트리밍을 돌파한 것인데요. 이 기록은 단순히 1억을 넘긴 것으로 그치지 않고 K-POP 솔로곡과 역대 K-POP 남자 솔로 가수를 통틀어 최단 신기록을 달성하는 위엄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지민은 필터와 더불어 솔로곡인 라이, 세렌디피티 모두 1억 1000만 스트리밍을 돌파했으며, 이는 K-POP 솔로 가수 최초의 기록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지난 2월 21일 발표가 되었던 필터는 단 6일 만에 1000만 스트리밍을 달성하기도 했으며, 또 2일 연속 디지털 뮤직 베스트셀러 전체 1위, 인터내셔널 1위까지 휩쓸며 아마존 세계 부문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아마존에서의 지민의 인기는 지민이 아마존을 장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이어서 네 번째 소식인데요, 지민이 비율이 좋아 패딩이 잘 어울리는 스타 1위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아이돌 차트는 지난 7일부터 13일까지 비율이 좋아 패딩이 잘 어울리는 스타는? 이라는 주제로 투표를 진행했는데요. 이에 투표 결과 지민이 26,500표 이상을 받으며 1위를 차지했습니다. 앞서 지민은 지난 2018 엠넷 아시안 뮤직 어워즈 팬스 초이스 인 재팬에서 앙팡맨 퍼포먼스 때 입었던 패딩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많은 공유를 이끌어냈으며, 지민이 패딩 이쁘던데, 저 반짝이는 패딩, 그저 지민님 요정을 거둘 뿐이다 등등 패딩을 입은 지민에 대한 반응들을 쏟아낸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휠라와의 협업을 통해 휠라 숏 패딩을 입었던 지민은 휠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된 화보에서 팬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기도 했습니다. 자, 끝으로 댓글 이벤트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띠아모 제이님의 댓글인데요, 우리 찜니 얼굴이 얼마나 작은지 마스크가 다 가리네, WHO에서도 지민이를 알아보고 박필터 아마존 1위 축하해요, 팬데믹의 힘든 시기에 많은 위로를 무한대로 쏟아내는 우리 지민씨, 저는 그 사랑을 마음에 담기도 벅차네요, 건강만 하기를 바랍니다, 내 가수 지민씨 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이어서 고도치님의 댓글인데요, 지민 축하해요,
지민이 무대를 보면 내 안에 예술가 기질이 타오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토록 열광하는 건가요? 지민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전부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플레이어 베어님의 댓글인데요. 지민의 영향력을 알아보시고 WHO에서도 매번 인용하시네요. 코로나 앞에 무기력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책이 마스크 쓰기인데, 언제나 선한 영향력 뿜뿜하는 지민이와 팬을 걱정하는 다정보스 지민은 크리스마스 선물이 분명합니다. 필터에 아마존 셀러 국거란 1위 정말 대단하네요 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끝으로 캄예리님의 댓글인데요. 방탄이들 흥해라. 내년이 더 빛난다고 하니 모두 건강하자. 지민이의 곡 필터, 세렌디피티, 라이 세 곡이 1억 이상 스트리밍 1위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자, 화제가 되었던 방탄소년단 지민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